오늘 해볼 게임은 지뢰찾기인데요. 이 게임 재밌을까요? 궁금해서 직접 해봤어요. 저는 지뢰찾기 재밌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윈도우 기본 게임기의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다웠어요. 어렸을 때 도대체 왜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인터넷이 끊겨있으면 지뢰찾기를 했는지, 또 어째서 윈도우 국민 게임이었는지 이번에 해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려움에서 고심하게 되는 매력, 막힌 것 같아. 지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긴박함,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짜릿함, 마지막에 펼쳐지는 배짱 싸움으로 플레이어의 두뇌와 두려움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아, 맞춰보세요. 딩동댕동 댕. 아, 찍어볼까 말까, 아 이걸까 아 저걸까, 아, 여기까지 왔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정답은 언제나 하나인 게임이에요. 클리어의 맛을 보게 될지 현타의 맛을 보게 될지는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게임이 끝나는 순간까지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쫄깃함을 보여줘요. 요즘 웬만한 게임들도 못하는 걸 지뢰찾기는 이미 했다는 거죠. 플레이어가 머리를 써야 하고 자신감 있게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마지막 순간에서 승패가 갈리는 쫄깃한 긴장감까지. 아 물론 다 찾았어도 마지막 잘못 찍으면 치는 거긴 하지만. 간다. 게임이 3박자를 골고루 갖췄어요. 거의 탄단지급이거든요. 저는 지뢰찾기가 이렇게 단순한데도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지뢰찾기를 단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게임 플레이 방법을 알게 됐어요. 숫자 기준으로 9칸 안에서 찾는 거였더라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여태 진짜 지뢰만 찾아왔지 뭐야. 그런데 방법을 아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뢰찾기 우리 삶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인간 친화적인 게임이에요. 빠른 두뇌 회전과 배짱 있는 선택을 경험하게 해줘서 현실에서도 명석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임이니까요. 게다가 어느 컴퓨터에서든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명석함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게임 지뢰찾기입니다. 개소리 같다고요? 네 맞아요. 지뢰찾기로 사람 만들었으면 학교 보낼 게 아니라 지뢰찾기를 시켜야죠. 학교를 왜 갑니까? 이제 여담을 조금 해볼게요. 윈도우 10은 지뢰찾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스토어에 있는 지뢰찾기는 그 특유의 갬성이 안 삽니다.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 할 수 있는 그 원조집 클래식 지뢰찾기가 그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갬성 스타일로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해주니까요. 클래식 하세요. 그리고 만우절이니까 핀볼을 할까 지뢰찾기를 할까 고민했는데요. 근데 작년에 그랬거든요. 아, 내년엔 만우절에 지뢰찾기 해야겠다 하기도 했고, 핀볼은 진짜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도 영상인데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뢰찾기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우절 영상이니까 그 잼미니 스타일 로 할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트리TV의 신트리입니다. 오늘은 지뢰찾기를 해볼 건데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갬성도 터지고 게임도 터지는 지뢰찾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하는 방법을 몰라서 깨본 적이 없는데 이제서야 지뢰찾기를 깨보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뢰찾기 오랜만에 한 번씩 해보세요. 오랜만이 아닐까? 재밌네요. 그나저나 요즘 어린 친구들은 지뢰찾기를 알까요? 요즘 점점 세 차이 나는 게 느껴져서 네. 그렇다면 저는 세대 차이의 슬픔을 안고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고맙습니다.